곰이나 사슴 타고 토끼풀 신문사 가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리토의 마을로 갑니다. 리토의 마을을 가려면 거의 뭐 우선적으로 토끼풀 신문사에 들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곰이나 사슴 타고 가기. 걸어가자.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사슴 없어. 그나마 가까운 숲이 여기고. 힘들어, 힘들어. 사슴, 사슴, 곰? 아무나 나와볼래? 이왕이면 사슴이 좋고, 곰은 좀 힘들지. 성깔이 더러워. 아, 히녹스가 있네. 얘 타자. 미안해, 미안해. 야, 진짜 없네. 오늘 리플 마을 못 가. 그 많던 사슴이 왜안 보이는 거야? 말. 오늘 망했다. 카쿠다 잡을 때 활 안 쓰기? 자, 카쿠다. 활안 쓰고 잘 잡았죠? 아싸. 백필 난로 하나 먹었다. 찾았다. 왔다, 왔다. 지금 여기가 엄청 멀어졌죠? 달라이트 삼림까지 왔어. 근데 곰이야, 곰. 사슴이면 좋았을 텐데. 급한 대로 얘라도 타야지. 오케이, 가도록 할게요. 토끼풀 신문사로 가는데 30분 걸리겠다. 그러고 보니 뭐 잡고 있는 거야? 내 털 잡고 있는 거야? 이래도 돼? 이거 좀 논란이 있지 않나? 어? 안 아프니까 잡고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논란 아니야. 링크에게 논란이 생길 거였으면 이미 옛날에 생겼어야지. 아, 이 다리 못 건넙니다. 헤브라 산맥 어딘가에서 사는 황제 큰 곰 사진 찍기. 아, 아까 찍을 걸. 걔가 황제 큰 곰 아니야? 아, 댓글 너무 늦게 봤어. 죽이기 전에 찍었어야 했는데. 아, 괜히 죽였네. 리토의 마을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댓글은 하고 가야지. 어? 쟤는 동물인가? 곰, 곰. 이제 이러면 또 순록 나온다. 보세요. 무조건 순록 나와.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러다 황금마를 먼저 찾겠어. 아, 진짜 황금마 먼저 찾았어. 곰이 왜 이렇게 귀해? 서론의 마구간에서 젤다가 사랑한 황금마 퀘스트 끼고 황금마 타고 다니기? 사실 이거 아까 봤거든? 봤는데 안 하려고 했어. 내가 황금마를 굳이 구하러 가야 하나? 황금마 구한다는 건 너무 뻔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하게 됐네. 곰은 어딨어, 곰. 순록은 또 어딨고. 곰 없어. 순록도 없어. 다 죽었나봐. 얼어 죽었어. 내가 설산에서 순록을 못 본 건 처음이야. 진짜 없어요. 시간 관계상 이 댓글은 패스하고 나중에 붉은 달 뜨고 동물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도전하는 걸로. 신문사에서 나무 이어서 다리 만들어서 건너가기? 이게 가능한 거였어? 당연히 솔방울 이용하는 게 정석 아니었나? 날개가 없는 자 건너지 말지어다. 감히. 내가 다리 붙여줄게. 안 되는데? 내가 직접 나무를 캐서 다리를 만들어 가라고? 이거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귀엽네, 귀엽네. 쉬울 것 같아. 여기 있는 나무가 좀 길어가지고 은근히 쉬울지도? 두 줄로 할까, 두 줄? 한 줄은 좀 불안한데. 아니야, 한 줄로 해. 나 이거 줄타기 전문이야. 다리. 자, 자. 건너가요, 건너가. 촉 왔어. 느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지. 그호! 보셨나요 여러분? 이지! 리토의 마을 들어갈 때 리발 보고 싶어 라고 외치기! 리발! 보고 싶어 리발! 오야? 미타코토 아르카오다. 마, 키미와 가나라즈 코코니 쿨토 오모테다게도. 야숨 시절 떠올리며 리토의 마을 치킨집이라고 하기. 야, 이게 좋아요가 이렇게 많다? 치킨집에 다들 너무 꽂혔어. 댓글의 절반이 리토족 치킨이라 부르기, 리토족에게 닭고기 던지기, 리토족이 보는 앞에서 닭고기 굽기. 댓글이 이거밖에 없어. 다들 농락하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 어쨌든 뭐 치킨집에 왔습니다. 이제 포장이 가야지. 치킨집에 뭐 놀러 왔겠어? 먹으러 왔지. 튤리와 처음 만날 때 트레로프로 튤리 뒤에서 나타나기. 가자, 갑툭튀. 일부러 갑툭튀 하라고 트레로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네. 그렇지. 까꿍. 어? 놀란다. 둘은 왜 놀라는 거야? 저 사이에 끼고 싶은데. 어? 있다. 오, 정확해. 딱이다, 딱. 자, 이제 튀어나갑니다. 발사! 튤리를 윙토는 봉이라고 하기. 그나마 치킨보다는 윙이 좀 더 귀엽지 않나? 윙봉이 좀 작고 약간 튤리 같은 느낌이 있어. 튤리를 잡으면... 아니 윙이나 봉으로 부릅시다. 참고로 윙이나 봉으로 부르는 건 다음 편까지 유지하도록 할게요. 리토족은 리토족이고, 리토의 마을은 치킨집이고, 튤리는 윙, 봉. 봉 만나러 가야 하는데 잠깐 가서 탑만 열고 오도록 할게요. 대걸레로 리토의 마을에 있는 눈 치우기. 이건 또 뭐야? 대걸레로 눈 치울 수 있는 거 맞아요? 했는데 안 되면 너 또 큰일 나?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궁금해. 먼저 대걸레를 구해봅시다. 하테노 마을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기억나는 게 하테노 마을이야. 대걸레가 봉걸레잖아. 굿. 바로 찾았죠? 과연 눈 청소가 가능할지 나는 아직 못 믿겠어. 눈 치워볼게요.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봐. 이거는 고정이라 안 되는 거고 다른 눈은 될 거야. 다른 눈. 이런 거 이런 거. 될 거야. 될 거야. 너 나가. 설렁 버섯 먹고 아재 개그하기. 오케이. 포도가 자기 소개할 때 하는 말은 포도당. 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는 말은 무뚝뚝. 제일 폭력적인 동물 이름은 팬다. 이거는 진짜 마지막. 한무지가 버스 타면서 하는 말은 저 무임 승차할게요. 버선 노다지 동굴 찾기. 나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아. 아까 황금말 타고 토끼풀 신문사로 오는데 동굴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뭔가 밝았어. 형광버섯 같은 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일 듯? 아... 야 좌 잠깐만요. 아 나 진짜 재밌네. 내가 젤다 하다가 놀란 건 또 오랜만이네. 아 민망이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조명버섯이 있긴 있는데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 보물상자가 있어. 버섯은 없고 웬 보물상자? 설마 이거 옷이다. 옷. 무조건 옷이야. 오, 와 이런 게 있구나. 오 처음 봤어. 어 고마워요. 아니 버섯 찾으러 왔다가 예쁜 옷 얻었어. 눈덩이로 3단 눈사람 만들기. 자 눈덩이를 찾아볼까요? 아까 곰 찾을 때도 그렇고 눈덩이를... 뭐야 바로 옆에 있어.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뭐라도 하지.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눈덩이가. 두 개는 구했고 하나만 더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눈덩이를 찾으러 가자. 어? 저건 뭐지? 아니 눈이 너무 커졌잖아. 잠깐만 그만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 이거는 계획에 없었다고. 큰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너 왜 이렇게 커졌니? 너도 좀 커져. 야 여기가 커지기 딱 좋네. 얘보다는 좀 작아야 하거든 너가? 그만 너무 커진다 너. 야 오히려 얘가 더 커졌어. 너무 커. No. 안 돼! 나머지 두 개의 크기를 좀 키우자. 굴려. 이 정도면 돼.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조금 더 키워야겠다. 아니야. 어디가? 그만 가 제발. 아 또 벌크업 했네. 얘 또 너무 커졌어. 눈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일이냐고. 다시 해. 나 진짜 예쁘고 작게 만들 거야. 됐어. 이것만 붙이면 돼. 그렇지. 크기도 다 다르고. 근데 눈사람보다는 약간 탕후루 같다. 탕후루. 어쨌든 뭐 좋아요. 아쉬우니까 뭐라도 붙여줘야겠죠? 자 완성. 너무 좋죠. 좀 평범하긴 한데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거의 무난하지. 무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대로 플레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유하.